나 오빠 좋아해. 좋아한다고. 좋아한다고!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네. 뭐 오늘부터 일일? 아니 지가 좋다고 사귀자고 하면 내가 사귀어야 해? 아니 근데 왜 갑자기 고백을 해가지고 가만히 있는 사람을 부숴야 되냐? 아 내일 촬영인데. 아니 박도라는 갑자기 그런 소리를 해가지고. 아 진짜 사람 불편하게 이게 뭐냐? 아 앞으로 어떻게 얼굴 보냐고. 재성 씨, 이것 좀 나눠주세요. 네. 성원 씨. 일승 오빠. 박 배우님 왜 이러세요? 현장에서 이러지 않기로 했잖아요. 오빠 혹시 폰 고장 났어? 아니요. 멀쩡한데요. 근데 왜 연락을 안 해? 오빠 설마 진짜 나 안 좋아해? 에이 아니지? 너 진짜 왜 이래? 여기 일하는 곳이야. 오빠, 나 어제 오빠가 놀란 거 오빠 충분히 이해해. 나 같은 여배우한테 고백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게 확 믿기겠어. 이게 꿈인가 생신가 헷갈렸겠지. 근데 나 오빠 좋아하는 거 그거 진짜야. 그거 꿈 아니라고. 난 오빠가 나 안 좋다는 말 그거 솔직히 안 믿어져. 그 어떻게 날 안 좋아할 수가 있어?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. 혹시 내가 탑 배우고 오빠는 조연출이라서 그래서 그러는 거라면 그런 건 진짜 신경 쓰지 마. 난 진짜 괜찮으니까. 오빠, 그냥 우리 한번 만나보자, 어? 오빠도 나한테 마음 있잖아. 도라야, 난 그럴 마음이 없다고. 진짜 나 안 좋아한다고? 응. 그게 말이 돼? 아 알았어 알았어. 아 그러면 내가 납득할 수 있게 내가 안 좋은 이유 그 세 가지만 대봐. 그 이유가 타당하면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볼게. 아. 고마. 고마 없지 없지. 어? 지금 일부러 그러는 거지? 첫 번째, 난 너처럼 이렇게 막무가내인 여자가 싫어. 두 번째, 너 내 등에 바보 등신 썼지. 나 그렇게 사람 무시하는 무식한 여자가 싫어. 그리고 세 번째. 너 내 스타일 아니야. 됐지? 아니 그게 말이 돼? 아 그게 말이 되냐고! 박병준 왜요? 예? 또 무슨 일이요? 아 그 비주 조식에 또 뭐래요? 아 아니요. 아무것도 아니에요. 형, 나 잘못한 거 없거든요. 혹시 들쌩이가 뭐 또 뒷담 깠어요? 아니요 그. 아주 사소한 의견 차이가 있었을 뿐이에요. 그러니까 감독님, 고필승 조 감독님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. 또 무슨 일이야? 다 끝나가는 마당에. 아니 어떻게 그게 나를 안 좋아하는 이유가 될 수가 있어? 내가 자기 스타일이 아니라고? 와, 나 진짜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. 아, 아니, 아, 오빠도 분명히 나 좋아하면서 그런 이유가 뭐야 대체?